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12월 24일 일요일 저녁 9시 40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고, 여러분들 나라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새벽에 눈이 왔고, 그리고 25일로 넘어가는 새벽에도 눈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호캉스를 다녀왔어요. 여자친구와 함께 다녀왔고 새벽에 눈발이 날리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눈이 잘 안 오는 한국 날씨였으나 그래도 눈이 온 것을 보고 기분이 뿌듯해지더라고. 따뜻해지는 느낌도 들고, 크리스마스가 또 되면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눈과 관련된 싱글들을 내놓습니다. 이건 뭐 한국 기준인데 해외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싱글들이 나오더라고요. 눈이 오면 생각나는 곡들을 아티스트들이 쓰고 흥행을 굉장히 염두를 해둘 텐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가 지겹다. 너무 좋은 곡인 건 알겠지만 지겹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OM의 Last Christmas도 있다고. 그쵸? 한국에서는 Last Christmas 같은 경우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에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XG의 Winter Without You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바로 이거다. 이제 더 이상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벗어날 수 있는 곡이 나왔다 라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죠. 이번 시간에는 The First Take의 XG의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바로 Winter Without You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올라올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슈링스타가 공개됐는데 그게 또 반응이 좋았잖아요. Winter Without You에 대한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눈까지 오면 또 금상첨화겠죠? 저는 마냥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그런 분위기의 곡을 물론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힙합을 얘기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힙합과 R&B 성향의 무드가 나는 그런 게 좀 느껴져야 더 좋아한다고. 게다가 XG는 90년대 혹은 밀레니엄 시대의 그런 어떤 힙합 R&B에 대한 구현을 워낙 잘하는 그룹이고, 그것을 잘 서포트해주는 프로듀서들이 워낙 짱짱하기 때문에 XG의 음악은 언제나 좀 실망했던 적은 저한테는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이미 잘 알고 지금 계속 즐겨 듣는 곡이잖아요, Winter Without You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G의 Winter Without You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똑같은 곡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 The First Take의 그 단순한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레코딩하는 장소를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이게 또 가사가 좋아요. 가사 참 좋죠. 엑스지는 그동안 좀 센 음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모셔널한 곡을 쓰음에 있어서도 XG의 그 정체성, 힙합과 R&B의 그런 멋은 또 가져가는, 참 그런 걸 잘해. 저는 보컬 뒤에 이 낮게 깔리는 신디사이저 소리 있잖아요. 저는 이거 인트로에 듣고 곧 녹아내릴 것 같았거든,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멜로디 자체가 되게 진짜 미국 90년대 R&B 생각이 많이 났었어. 참 이런 곡 들으면 되게 크리스마스가 뭔가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찬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
노래도 참 잘하는 그룹이라는 거 이 곡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야, 플로우도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그 한국식 표현으로 찰져요, 찰져. 오. 야. 그러니까 막 이런 플로우들 있잖아. 이게 요즘 랩 플로우가 아니에요. 90년대에서 많이 쓰던 그런 거잖아. 구현을 진짜 잘해요. 이전 리액션 비디오에서 레프트 아이 생각도 난다 그랬잖아. 그냥 그때 TLC 같은 아티스트들이 만들었던 느낌들 있잖아. 연상이 많이 되니까 즐거운 거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음악들은 뭔가 과거에 머물렀던 그런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캐롤의 그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현대적인 음악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유의 R&B 무드? 힙합의 무드가 있어야 돼. 아 진짜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띵곡이야. 노래 부르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다 90년대야. 이런 거. 오. 순간 왜 그 줄인 저분의 그 플로우가 있잖아요. 되게 좀 날카로웠잖아요. 근데 저것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90년대 막 붐뱁 같은 데서 들었던 플로우니까 아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아 화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미롭지? 감미로운데도 스타일리시하잖아. 야, 진짜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90년대 R&B 아티스트들이 막 생각나. TLC, SWV, Total, 뭐 Destiny's Child, 뭐. 오. 아카펠라 미쳤다. 미쳤어. 우! 그냥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려요. 제가 이 곡을 어제 듣긴 들었어요. 이 곡을 들으면서 이제 막 길거리를 돌아다녔는데 마음에서부터 그 있어. 가슴 벅찬 뭔가가 있어. 들으니까 그게 또 하필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 마음에 그 동요가 있는 거예요. 좋은 곡을 듣게 돼서의 어떤 그런 가슴 벅찬 기분이 있다고 해야 될까? 제가 이 곡을 정확하게 언제 들었냐면 어제 오후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예약을 해가지고 수령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가면서 이 곡을 듣는데 아 그냥 그 느낌이 그 바이브가 뭔가 다른 거야. 평범했던 날들과는 달랐어. 그래서 참 음악이 주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막 들떠있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에요. 뭐 여러모로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도 왜 사람들은 왜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설레는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다리게 되는 게 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순간 자체도 되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더욱더 뭐라 그럴까 행복한 순간들을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장치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XGM 인터뷰다운츠는 내 자신으로서 행복한 잠깐의 행복한 순간들 기쁜 순간들을 음악으로서 기억하게 해주는 거니까 정말 저는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좋은 곡이에요. 단순히 이거는 겨울이라는 계절에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하지만 일단 곡 자체를 너무 잘 썼어요. 컨셉을 확실히 가져갔고 90년대 R&B라는 저는 큰 틀에서도 XG는 그걸 굉장히 구현을 잘했다. 어설프게
구현하면 구현 안 하는 이만 못한데 XG는 지금까지 그런 무드를 90년대에서 2000년대 R&B&, 힙합을 너무나 잘 구현해낸 그룹이었기 때문에 라이브로 들으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제 감정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비슷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